실제로 실물 보면 더 이뻐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 친구였대요. 여러분들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심정과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연천군에 위치한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탈북 청소년들의 체육대 1회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에서 1박 2일 동안 네 체육대회가 진행 예정이고 저도 1박 2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놀러 왔다기보다는 일하러 왔죠. 저도 예전에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처럼 대안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한국 적응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두세 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누구보다도 뭔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고 여기 오면서도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뭔가 어떡하지? 되게 설렌다 이러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통일부 장관님도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갑작스런 출장으로 못 오셔서 네 아쉽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가능하다면 어떤 종목이든 한번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가시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학교 선생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먼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과 김덕현 연천군수님, 그리고 축구 지도를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태영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대회를 영상으로 기록해 주실 탈북민 유튜버 강나란님께는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부산과 춘천에서 가까이에는 의정부까지 전국의 모든 탈북 대안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제1회 탈북청소년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탈북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군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움을 쌓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 언어의 차이 등으로 여러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탈북 청소년이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기름돌이 될 수 있도록 온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1박 2일 개최되는 이곳에서 서로 간의 소통과 화이프레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2002 월드컵 하면 안면 마스크를 쓰고 등투했던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럼 센터장님도 오늘 뭐 하나 좀 참여하시나요, 경기? 저는 오늘 시축할 때 골키퍼로서. 아, 진짜요? 세 분의 시축자가 있는데요. 제가 제 골 다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학교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탈북청소년학교 여명학교의 여명학교입니다. 여명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나라 씨도 저희 학교에 잠깐 다녔었습니다. 한 저 2, 3개월 다녔을 거예요. 네,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이쁜 기억밖에 안 나는데 더 이뻐졌네. 네, 더 이뻐져서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황미건 선생님 하면 너무 무서웠던 기억밖에 그 남산을 계단을 엄청 오르락내리락 시키는 운동 선생님이었거든요. 진짜 무서웠어요. 네, 요즘에 이런 가짜 뉴스들 저희 너무 따뜻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는 그런 착한 선생님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사 가셨네요. 네, 이사 갔어요. 우리 학교가 그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임대가 끝나가지고 어려워서 저기 영광 초등학교로 폐교된다 했는데 거기 잠깐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거기 네, 남산에 운동장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지금의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축구대회는 저희가 1등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 연습하는 친구들 봤는데 네. 다 유니폼만 입고 누가 봐도 여명학교 친구들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저 네. 친구들 너무 올 위험한데 견제해야겠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희 작전입니다. 작전 성공. 진짜요? 일단 옷만 제대로 입혀서 상대방 기를 죽이자. 성공? 성공. 어, 성공했네요. 오케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아, 우리 나라 씨요. 실제로 실물 보면 더 이뻐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떠나면서 이쪽 일을 한다길래. 맞아요. 저 이쪽으로 왔어요. 네, 네. 공부 안 그래서 하고. 네. 열심히 몰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아니, 그냥 너무, 이 정도는 MG 진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여명학교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1등 할 것 같아요. 1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저는 진짜 축구는 젬뱅이라 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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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축구 엄청 열심히 보다가 인터뷰도 마치고 이제 배드민턴이랑 탁구가 하는 실내 체육관으로 갑니다. 저도 가서 배드민턴 이제 한번 경기에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배드민턴이랑 탁구 중에 제가 탁구는 할 줄 모르고 그나마 배드민턴을 할 각오에 쳤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라서 조금 그래도 선선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진짜. 열사병 걸릴 것 같아. 경기한 사람들은 더 덥겠죠? 여기가 그리고 센터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혼자 다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오, 드디어 다가갑니다. 아, 더워. 오, 탁구가 계속 경기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오, 선수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탁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여기는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지금 한창이고 있어요. 오. 우와, 7-4. 와. 해돌 파이팅! 자, 플레이! 오,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 여기까지. 네. 자, 선수들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방학교 재학생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방심? 네. 오, 반갑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참여했는데 어때요? 다 같이 이렇게 10개 학교가 모여서 체육대회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약간
통일이라는 한 단어 아래 모인 게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오늘 좀 그 운동에 참여한 종목 있나요? 학부 참여예요. 오, 좀 잘하나요? 아니요. 아, 우승해야죠. 오, 여튼 탁구 형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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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경기가 오늘 경기는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5시 반부터 저녁 식사여서 그 전까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단 숙소를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일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짜 아침이라 엄청 붓고 목이 다 가라앉았는데요. 오늘은 개주가 있다고 해서 일단 강당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가시죠. 바꾸다 하면 안 돼요. 바꾸다 하면 더 반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겨웁니다. 차에 가서 우산을 급하게 꺼내들고 이제 진짜 개주 보러 가요. 지금까지는 화합 대회였고요. 네, 이제 진짜 개주를 보러 갑니다. 개주는 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근데 누가 와서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대회. 그래도 여기 다 그 국차도 와서 서 있다 하고요. 엄청 분위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준비 가세요. 오, 이제 체육 그 개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템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체육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진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체육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두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되면 함께하고 싶고요. 1회에 또 이렇게 유튜버로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말 그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시 저도 그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방황하던 시기 그 마음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0대 때 이제 와서 놀아줄 친구도 없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시고 이럴 때 저에게 이제 그 대안학교라는 곳이 친구를 사귀고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뭔가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의 제 자신한테도 되게 고마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고마움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이렇게 잘 살아남을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그 심정과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집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또 탈북 청소년들의 체육대회 1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또 2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밖에 비가 와요.